이거 뭐야? 거꾸로 옮겨야 되네요. 이거 한 번에 안 들어오네요. 뭐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하면은 뭐 3대 발견 중 하나죠. 굉장히 엄청난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딴 화산이 폭발하면 강민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강민이가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강민이가 태어날 때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랬었죠. 그런 게 아니더라. 그렇죠? 뭐 그 판구죠. 판이. 판이 뭐예요? 판이 부딪히면 지진이 되고 판이 벌어지면 밑에 있는 용암이 올라와서 화산 폭발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노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바꾸게 해준 세계 3대 발견 중 하나가 판 구조론입니다. 대륙이동설. 옛날에는 우리가 한 땅덩어리에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봅시다. 알프레드 와그너는요, 하이포테사이즈드 했대요. 가설을 내렸다죠. 그러니까 가정했다는 얘기예요. 데리아라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어디 주위를? 표면 위를, 지구, 땅이겠죠? 지구니까. 땅덩어리 표면 위, 지구 표면 위 주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건 뭔데요? 과정이래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대륙이. 얘하고 동격이에요. 얘랑 동격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불리우는 과정이죠. 이때 휘치이즈 생략하고 시험 문제 낼 수 있겠네요. 콜드를 쓸 건지 콜링을 쓸 건지. 뒤에 명사 있잖아. 하지만 콜은 목적어를 두 개 받는 거니까. 그죠? 콜은 목적어를 두 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반드시 목적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휘치즈를 안 주고 낼 수도 있습니다. 콜드 쓸 건지 콜링 쓸 건지. 대륙 이동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이에요. 자, 요까지 쓰고요. 이제부터 여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요런 거 준비해야 돼요. A번 however로 뒤집어지면서 어디까지? B번 another 있죠? 끝까지 C번 이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그치? 문장 순서로 그의 생각은 그가 누구예요? 와그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와그너가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게 그의 생각이잖아. 100 이하가 그치? 자, 그의 생각은 그게 뭐냐 하면 동격이 대신해요. 지구의 판이 한때는 합쳐져 있었대요. 조인드. 뭐로서?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서. 그 땅덩어리가 뭡니까? 콜드! 판게아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럼 여기도 판게아라고 불리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휘치, 휘치, 뭐가 생겨? 과거야? 휘치 그냥 아라고 할게. 미안해. 안 보여. 메스. 휘치 이즈죠.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이제 판기아라고 해요. 그 판기아는 뭐예요? 그럼 판기아는 또 뭐냐? 쪼개진 거죠. 쪼개져서 인프 변화의 전치사죠. 뭘로 변한 거예요? 대륙으로 변한 거죠. 다양한 방향에서. 자, 그러면 대절이 이끄는 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주어가 뭐예요? 예고 동사가 예예요. 아무튼 100 이하라는 그의 생각은 리나운드 유명한 인기 있는 얘 형용사예요.
renowned 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명사 앞에서 ing 쓸 건지 pp 쓸 건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 시험 범위 있는 거니까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해결되지 않고 반대 세력이 많고 그쵸?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컨트라버셜이잖아요. 그치? 답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고 아주 유명한 가설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가설이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이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부사를 쓰고 아까는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사 써야 된다는 게 전 지문에 했죠. 이멘슬리 어디야? 어디지? 했죠 할 때 프락시 데이터 두 번째 줄에 이멘슬리에서 li 얘 부사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형용사 앞서 부사 써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가설은 뭐냐면 굉장히 인기 있고 유명한 가설이에요.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는 가설이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는 put, pose, 제시하다죠. 앞에 딱 내놓는 거니까 제시하다, 제출하다, 제안하다. identical, 동일한 화석, remains, 유물이죠. 유물. relic이라고도 하죠. remnant. 이런 것들이 유물, 유적, 이런 뜻이죠. 유물, 유적. relic야. relic. relic. 유물, 유적. 잔존물 이런 거예요. 뭘 내놨냐면 동일한 화석 유물을 내놓은 거예요. 무엇을? 식물, 동물을 이러한 것들은 뭔데요? PP죠. 발견된 거죠. 여기 뭐 식물, 동물이니까 피치 월이란 생략이 된 거죠. 발견된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반대 대륙 해변에서. 정반대 대륙 해변에서. 뭐로써? 증거로써. 자, 여기 증거에 어붙이면 큰일 나요. 대? 동격. 부정형 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 발음이니까 언이겠죠. 언 쓰면 안 돼. 언 에비던스. 자, 동격입니다. 증거로서 무슨 동격. 얘도 동격이에요. 동격이라고 쓰세요. 동격. 어떤 증거로서 대륙은 at one time 한때라고 해야겠죠. 한때. 원래 at one time 하면은 뭐 한꺼번에, 동시에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한때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자, 지금 그의 와그너의 생각이 그의 와그너의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때리면서 그치? 이제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의 순서는 다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메인스트림, 주류죠. 우리가 A 패턴 배웠잖아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 B고요. 그렇죠? A는 오래된 거잖아요. A, B 패턴에서. Old. B는 new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B의 사람이죠. 그럼 메인스트림 하면은 뭐예요? A잖아요. A. 기존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다 알아듣죠? 자, 그러나 주류 과학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이스테빌리스트 기존의 목소리들 확립된 목소리들이죠. 확립된 목소리들 기존의 목소리들이
주장했어요. against니까 반대 주장하다 됐죠. 아뷰람에 포를 쓰면 찬성 주장하는 거고 와그너에게 반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작 같은 조사가들은 썹니다. 어떤 작 같은 조사가들은 반대예요.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그 모든 것들은 뭔데요? Be related to 관계대. 그 얘랑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링크드죠. 관련대. 대륙 이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Oppose는 타동사, Object는 자동사, 그리고 to 붙어야 되고. 다 생각이 나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작다튼 연구원들이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뭘 생각했어? 그것은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봐봐. 여기 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특례에서 최고급입니다. Impossibility, 불가능, 추상명사인데 왜 어를 붙이죠? 이게 3년 전에 나왔어요. Education.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불가상 명사입니다. 근데 good education, 그 education, 불가상 명사를 구수로 뭐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줬죠. 좋은 교육. 그래서 어가 붙어. A good education. 마찬가지로 불가능 앞에는 어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형용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인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를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 잘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저런 것들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자, 뭐냐면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특별히 하나는 dissent, 반대자들이죠. 반대자들 중 한 명이 that 이하라고 진술하는데요. 진술했는데, 자, 여기 도 바로 열고요. 비록 동물이 화석이, 그 화석은 뭔데요? 또 여기 소 가로가 있죠. 도에 걸리는 주어와 동사예요. 여기서 주절입니다. 대절이 주어, 주절. 비록 뭐일지라도 그 동물의 화석이 와그너가 인용했던, 말했던, 증거로서 말했던 그 동물의 화석이 참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같지 않다. 낯이 있죠. 낯이 있죠. 그러면 유사하다, 유사하다. 피를 유발하죠. 그쵸? 피를 유발하면 C2여야지 피가 나오겠죠. 그럼 또 하나의 뭐가 필요해? 체인지 시그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욱 빨간색. 그래서 C2여야지 도우하고 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우 쓰는 게 또 요번 문법 시험하고 맞물려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우. 자, 비록 뭐일지라도 도우가 이끄는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우가 이끌면 주절을 강조하는 거니까 주절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 작가들, 연구원들은요, 같지 않다라고, 유사는 하지만 같은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는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이때 그는. 이게 이제 헷갈리겠죠? 이때 그는. 이거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보기는 C를 먼저 주겠죠? 이글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그쵸? 그래서 나열은 이 문장을 맨 위로 갖다 주면 히하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작 같은 어디서 작, 썸 요렇게 해서 아 얘가 아니라 한 명이죠. 여기 요렇게 반대자 중 한 명이죠. 반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요 accuse A of B죠. A를 B로 비난하다. 그치? 그 와그너를요 럼프하면은 덩어리잖아요. 동사로 쓰면 덩어리는 한 대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럼프 투게더 위드 하면은 무엇과 똑같이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럼프 투게더
믿음 무엇과 똑같이 취급하다. 뭘 가지고 함께 되는 덩어리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뭐 우리 미성이 공부 열심히 하고 준영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강민이가 놀아 둘이 셋이 삼총사잖아. 그래서 덩어리 취급해갖고 다 공부 안 하는 새끼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비유가 안 맞네요. 자, 이제 어디까 할게. 그러니까 덩어리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한 거죠. 샘플들을 뭐로부터 너무나 많은 다른 시대의 기간 동안의 샘플들을, 그치? 그러니까 천년 전하고 만년 전하고 샘플을 그냥 덩어리 취급해서 하나로 취급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올리고 가자. 내가 저기 영상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거기 없는 것들, 내가 안 한 것들을 막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데 뭐 거기 뭐 다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영상이 없는 거로 조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넘기. 키라고 했으니까 아에서 바로 키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썸 리서치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 문장 넣기 해결될 거야. 그렇죠? 자, 마지막 another reason. 자, 여기서 뭐 대 동그라미 별표죠. 비꼬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많이 했죠. 얘도 이유고, 얘도 이유기 때문에 됐어야 된다고. 대이한데 대부분의 가장 인기 있게 주장된 믿음은 그 시대에 그 믿음은 대이하다. 얘도 똑같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대이하다. 존재가 유사한 화석의 존재가 다른 지역에서, 세상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화석이 존재는 뭐 때문이다. 자, 이때는 이렇게 해갖고 비포우즈 쓰면 안 되죠. 이때에도. 왜? 비포우즈는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지금 명사 하나만 나왔잖아요. 존재 때문이다. 무엇의 존재? 고대, 얇고, 다시 해석해 줄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반대자들이 와그너의 증거를 반대하는